성장주들 중에서도 이제 주도주들이 탄생을 한다라고 하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작년에 코로나를 통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산업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려 반, 기대 반.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와 관련해서 오를 만한 섹터라든가 종목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 그 시장 상황 한번 그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시황을? 일단은 오늘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FOMC 회의가 뭐 가장 중요했고요. FOMC 회의가 이제 끝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아침에 쭉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2023년에 조금 당겨질 것 같다, 한 두 번 정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매파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시작을 하면서 장 시작을 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매파적인 성향의 그 연준이 위원들이 많아졌다는 것 때문에 낙폭을 잠시 확대를 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1년 아직 2년. 너무 많이 남은 얘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코스닥 종목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은 강세로 끝났고 거래소 시장은 약세로 끝났는데, 오늘 거래소 시장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혹시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는 안 한다고 치더라도 결국 이번에 안 하면 결국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9월이 됐든 연말이 됐든 일단은 테이퍼링이 하긴 할 겁니다. 뭐 영원히 뭐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대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연준에서 지금 왜 역 레포 금리를 올리고 초과 집중 금리를 올려가면서 시중의 단기 유동성을 왜 지금 이렇게 흡수하고 있나? 왜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텐데, 테이퍼링은 최대한 늦춰가려고 하고 있고 다른 정책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연준은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연준이 행동을 하는 건가?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혹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인상을 받느냐면 연준이 최대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시중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대세적인 흐름이에요. 네. 대세적인 장기 흐름이라고 기류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 기류를 자꾸만 좀 막아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는 그런 좀 뉘앙스를 저는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정책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재정정책이라는 게 다 말이 좋아서 재정정책이지 다 빚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빚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가 제로일 때는 빚이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 이 오르는 비용,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무척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아메리칸 잡 플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나온 플랜 규모가 2조 2,500억 달러였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통과된다는 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화당이 반대를, 만약에 계속적으로 공화당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하원을 모두 다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예상 조정권을 발동을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마음대로 이 법안을 통과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 분위기가 이게 통과가 과연 될까라는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법인세율 인상안을 28%에서 25% 내렸죠. 그러면서 공화당을 설득시키려고 했었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공화당을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협상이 좀 결렬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2조 2,500억 달러의 그런 인프라 투자 계획이 1조 7천억까지 줄어들었고 지금은 1조 달러까지 줄어든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마저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거 1조 달러 잘못해가지고 썼다가 빚을 이렇게 많이 줬다가 이거 감당이 가능하겠어라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당 협의체가 지금 출범이 됐죠. 민주당 5명, 공화당 5명을 해가지고 한 5,7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중지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금 노리는 게 뭐냐면 화끈하게 이번 기회에 화끈하게 돈을 좀 써가지고 미국 경제를 인프라를 돈을 써가지고 미국 경제 한 단계 레벨업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따돌리려는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통과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자 부담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연준에서 지금 이렇게 미국의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가 되기까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시중의 금리를 조금 잡아두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정이 되어서 미국 경제가 조금 붐업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지금 잡고 있는 금리 시중의 시장에서의 그 금리 인상을 금리를 조금 놔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돼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지금 최대한 조금 인프라 투자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좀 잡아두려는 움직임이 좀 있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금리를 탁 놔주겠죠. 네. 시장의 금리가 탁탁탁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타격을 입는 국가가 어딜까요? 과연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 신흥국이 가장 그쵸. 타격을 입죠. 특히 중국이 타격을 많이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그림자 금융이다 뭐다 하면서 부채 금융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채권들이 장기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채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30년물 이런 장기채인데 중국 같은 경우 대부분 단기채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저는 볼 때는 지금 미국에서 이 지금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중국의 멱살을 잡고 중국의 목덜미를 잡기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제 그 미중 갈등 문제,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죠. 자, 어쨌든 거시적으로는 주변 환경이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그 에코프로비엠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죠? 한두 달 전에 그 모습이 떠올라요. 삼성전자의 막 투자, 이런 뭐 미국 투자 이런 것들이 하면서 그 반도체 소부장들이 확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배터리주 3사보다도 그 소재주들이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 일단은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오늘 중요한 뉴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네. 하나는 GM이 전기차 분야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좀 나왔어요. 네. 투자 이제 한 30% 정도, 기존에 계획했던 투자 금액보다 한 30% 정도 늘릴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증액된 투자금으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두 개를 추가적으로 좀 건설을 하고 일부 전기차 투자를 앞당기기로 한 건데, 이렇게 GM의 탈내연기관과 관련된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GM과 끈끈한 동맹을 파트너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렇게 GM의 이런 정책들을 강화시키는 전기차 투자를 강화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배터리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요. 또 하나 좋은 뉴스가 좀 나왔는데, 영국이 삼성과 LG 등 몇 개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지금 지을 것이다 라는 좀 보도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졌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항상 뭐 소재주에서는 항상 대장주 역할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해서 여러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중국과 유럽, 미국 이 세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업체들이 사실상 중국 시장을 뚫기는 쉽지가 않아요. 중국 시장은 어렵죠 지금. 예, 중국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회사들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뚫기는 어려운데, 유럽과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시장은 강력한 전기차 글로벌 넘버 원 시장이 있잖아요. 테슬라.
테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반 테슬라 진영이 지금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좀 최근에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반 테슬라 진영. 그러니까 테슬라와 반대되는 진영에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를 어디 걸 쓰죠? 그 파나소닉 걸 쓰고 CATL 걸 쓰는데 반 테슬라 진영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G 걸 쓰고 삼성 걸 쓰고 SK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반 테슬라 진영의 입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 국내 배터리 시장의 배터리 업체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LG 화학이 그 상승세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뭐 어떤 분 말씀대로 SK이노베이션 줍줍 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보니까 요즘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그 이 배터리주의 재상승을 최근 한 일주일 전서부터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쪽 섹터가. 그리고 최근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성장주들이 꿈틀꿈틀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의 대표적인 할 수 있는 2차전지 업종을 한번 보자라는 의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오늘 또 때마침 2차전지와 관련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기다렸던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2차전지 쪽에 많은 관심을 좀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제 금리 인상 2023년 언급된 것 때문에 2020년까지는 안도랠리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우리 이제 그 기대 섞인 어떤 예상을 해봤는데 이런 거와 맞물려서 이제 과연 주도주가 성장주 가운데 무엇이 될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가 해당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앞으로 모습을 좀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성장주들 중에서도 이제 주도주들이 탄생을 한다라고 하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 하이브 처음에 그 공모 시점에 저 상장 시점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어느새 야금야금 많이 올라왔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뿐만 아니라 더 많이 오른 건 SM. 아, SM 주가가 정말 많이 뽑았죠. 그 SM은 그 합병 이슈, 저 인수 M&A 이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개별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그 외에도 YG 엔터, JYP 엔터 이런 엔터사들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를 통해서 한 단계 레벨업되는 산업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오프라인 콘서트만이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수입원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 쪽에서도 돈이 되고 있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점점 오프라인 콘서트도 재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주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 콘서트가 많은 산업이 이렇게 준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메타버스와 좀 관련이 되면서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신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게 바로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SM이 뭐 가장 많이 올랐고 빅히트도 많이 올랐고 하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으로 조금 레벨업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내부적으로도 순환매가 좀 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또 시장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이마트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것이냐. 네네네네. 네, 뭐 거의 뭐 뉴스는 확정적인 것처럼. 우선 협상자로 좀 낙점이 되었죠.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이마트는 제가 중간에 그러니까 최종가는 확인을 못했는데 상승을 하더라고요. 여러 한 몇 프로대. 근데 이제 신세계는 좀 반대로 빠지고 있고, 이게 과연 신세계 주가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자금 압박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좀 동시에 좀 시각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대하는 시각을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신세계 그룹이 제시한 인수가가 3조 5천억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알려진 내용은 이제 한 3조 5천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를 인수하고 이 중에 이제 10에서 한 20% 정도는 네이버가 이제 출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될 텐데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온라인 시장에서 이마트의 경쟁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은 있습니다. 지금 네. 기대하는 쪽에서는 이마트 쪽은 이제 아무래도 식품 쪽에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베이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상품군이 상당히 다양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 데이터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이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시장에 대한 대응력도 확대가 될 것이라는 좀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인수 자금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는데 네이버가 한 10에서 20% 정도 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인수 자금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연결을 해서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되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우려되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외국계거든요. 외국계에서 CLSA라는 곳에서 오늘 이마트 셀 의견이 나왔어요.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시너지 없다라는 거거든요. 시너지 없다,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결국 점유율 확대라는 부분도 크지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인수합병만을 끝낼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야 될 부분이 물류 인프라 투자도 이제 병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돈 먹는 하마가 될 뿐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끝나지 않은 이상에서는 지금 상당히 수익 구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그러니까 또 이베이 코리아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마켓이라든지 옥션 이런 게 상당히 좀 플랫폼 자체가 구닥다이다, 올드한 스타일이라는 좀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우려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떤 누가 맞을지, 기대하는 쪽이 맞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맞을지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늘 주가만 본다라고 하면 이마트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네. 기대하는 시각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에는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사실 그 지마켓이라든가 그 옥션 이게 사실 오픈마켓이 좀 한물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네. 왜냐면 지금 새벽 배송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 쪽 뭐 카카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아, 이거 가지고 과연, 물론 뭐 워낙 뛰어난 그 경영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경영자들 이걸 인수를 해가지고 또 어떻게 잘 다뤄가지고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면 그건 좀 뭐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옥션이라든지 지마켓이 물론 지금도 많은 이용자분들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느낌이 이게 1세대 느낌이고 조금 올드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시너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나이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다가 젊은 사람들은 좀 쿠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지마켓에서 물건을 거의 한 70% 이상은 지마켓에서 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95%가 쿠팡이란 말이죠. 쿠팡도 쓰고 지금은 또 네이버 쪽으로도 많이 쓰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도 자주 쓰고 그러니까 글쎄요. 근데 뭐 하여튼 뭔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몇 4조? 몇 조죠? 이게 3조 5천억. 3조 5천억? 예. 뭐 엄청난 돈을 쓰니까 뭐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어쨌건 이제 이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마스크를 벗는 이제 백신 뭐 지난주에 맞으셨다면서요. 접종. 네, 지난주에 맞고 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다음 달 맞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 백신 접종이 이제 이렇게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콘택트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경제 재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관련된 주들 막 올랐잖아요. 여행주, 항공주, 뭐 화장품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로 올랐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와 관련해서 오를 만한 섹터라든가 종목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항공주가 될 것이고 여행주가 될 것이고 같잖아요. 사실 여행주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행주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그 여기서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도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쪽 섹터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나마 덜 오른 섹터가 어디냐라고 찾아가는 지금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지금 움직이는 섹터가 어디냐면 이 피부 미용과 관련된, 그리고 임플란트와 관련된 이런 쪽이 조금 움직임이 좀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으면 아무래도 피부를 조금, 나를 가꾸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피부 치료도 그렇고 이 뭐 치과 치료도 그렇고 대부분 대면으로 치료를 받잖아요. 사람 대 사람을 만나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수출 동향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5월 달에 임플란트 수출액이 4,099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66%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확실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수출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덴탈과 관련된, 임플란트와 관련된 쪽, 이런 쪽은 우리가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으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의료기기들 역시도 한번 계속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클래시스라든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제이시스 메디카이라든지, 그리고 치과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레이라는 종목들까지, 이렇게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피부 미용 그리고 임플란트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는 이런 쪽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이제 화장은 이미 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입 안, 겉은 이제 꾸미는, 지나갔고 나를 꾸미는, 처음에는 옷을 샀잖아요. 예. 옷을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옷도 샀고 했으니까 이제 원초적인 피부도 가꾸고 그리고 치과 치료도 하고, 그래서 나를 좀 더 예쁘게 꾸미는, 이게 치과 치료라는 것도 결국은 미용과 많이 또 관련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전부 다 길거리에 예쁜 예쁜 여성, 그 다음에 잘생긴 남성, 남자들만. 이렇게만 보이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가리니까 너무 다 멋있고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 거라고. 그리고 뭐 여성분들도 요즘 눈화장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네, 마스크 가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점점 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나를 좀 더 아끼고 가꾸는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소비 행태가 많이들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오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과 함께 오늘 시황 그리고 FOMC 회의에 대한 그 금리 인사 언급,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제가 현대모비스 계속 질문하니까 그거 좀 알아가지고 오시라고 했더니 그 제가 현대모비스 주식 가지고 있다에 한 표 건다고.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저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하고 이렇게 5대5로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쪽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반기에 잘 될 거라고 위로해는 거예요? 아니, 잘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좀 그 제가 이게 매수가 언제 했나? 한 5월 중순쯤 한 것 같은데, 아니 5월 초쯤 한 것 같은데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한 10%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근데 모비스는 같은 날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 모비스는 이 현대차 완성 이거하고 이 절반 정도의 수익률밖에 안 주는 건가? 이게 근데 예전서부터 모비스가 특화되어 있는 게 내연기관 쪽이 많이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전기차 쪽으로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매출 대부분을 발생되는 게 내연기관 쪽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대적인 흐름은 전기차 쪽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디스카운트 받는 요인일 거예요. 네. 네. 그 제가 그 원래는 이 방송을 하면서 모든 투자 행위를 다 스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 정확하게 2일서부터 3월 말에 계좌를 다시 만들고 4월 2일부터 투자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유는 이제 워낙 이 댓글로 주린이 분들이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막 손실 본 분, 그 다음에 또 투자하는 방식이 좀 되게 위험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걸 가지고 제가
계좌 공개를 할 예정으로 어떤,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 혹은 뭐 안전한 어떤 투자로 또 어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4월 2일 날 첫 매수를 시작해서 한 5월 초까지 수익률이 한 54% 돼요. 오, 훌륭하십니다. 근데 5월 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뭐 자주 팔고 한 건 아니니까, 5월 초나 중순쯤에 이제 현대모비스로 이제 갈아타고,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라. 근데 아마 이게 다 모든 주린이 분들의 아마 심정이지 않을까. 아마 제가 생각한 대로 여러 가지 좀 그 실험을 다 해가지고 아마 최소 몇 개월 내로 계좌 공개하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 모비스 좀 분석 좀 깔끔하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